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1등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등급을 워낙 강하게 바라고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이 1등급이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 체인호와 함께 9평 대비 학습법. 이렇게 하면 나도 1등급.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편을 보면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라.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능 1등급이 90점이 되지 않습니다. 80점대 중반이거든요. 2등급은 70점대 중반. 그렇다면 전략을 짜는 거죠. 일단 자신 있는 것으로 먼저 점수를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뒷부분에 자신 없는 것들은 못 풀더라도 1등급, 2등급이 될수 있다는 거죠. 1등급이 85점, 3점이라는 뜻은 간단히 말해서 1등급을 맞는 친구들도 두 지문을 수능 끝, 잠깐만, 시간 내에 못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못 읽을 거라면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서 점수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나머지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비문학 두 지문을 통째로 날려도 2등급이 된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지문들 읽었는데 내가 못 풀거나 또는 평상시에 자신 없는 지문들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쉬운 건데 풀려고 했더니 어렵더라면, 요번 모의고사에서는 이 지문이 아킬레스건, 어려운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방법은, 이 지문은, 문제는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어려워. 하지만 다른 친구들 아마 여기에 매달릴 거야. 하지만 나는 넘어가서 더 쉬운 문제를 풀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법을 걸면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자세편, 전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수능 국어가 1등급 맞기가 좋아진 것은 등급컷이 굉장히 낮다는 것과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 내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역이용하면 여러분은 쉽게 1등급으로 갈수 있습니다. EBS 생각을 버려라. 많은 친구들이 또 6월에 EBS가 반영됐다고 EBS를 달달달 암기하거나 뜻풀이하거나 자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6월에 EBS에 조금 효과 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9월에 조금 효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에 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EBS에 의존해서 그걸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수능 여러분들 반드시 N수생들한테 물어보면 고3들은 알게 될 겁니다. 수능에 EBS가 반영된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EBS 공부는 하되 EBS 생각을 버리란 말은 내가 공부한 작품이 나올 거야. 내가 본 비문학 지문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건 그냥 다른 모의고사처럼 한번 원리, 논리를 익힌 하나의 문제집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문제 풀러 들어가서 내가 본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욕심이 앞을 가린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현재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때 2등급, 1등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이 좋은 거라는 건 평상시 내 실력을 90% 발휘할 때 운이 좋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 3등급을 맞았는데 실전이라고 하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3등급을 맞는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2등급, 1등급을 바라는 순간 나는 욕심을 내게 되고 내가 3등급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영역 부분도 이제 마음이 급해지면서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더안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내가 한번 내 실력을 점검해 본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점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현장 강의 친구들은 앞으로
몰고살 풀면서 풀기 5분 전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미리 어떤 문제를 내가 풀고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과정들을 연습하는 명상을 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전편 문학에서 제가 맨날 떠드는 얘기죠. 모든 공부라는 건 기준. 제시된 기준만 파악하면 공부가 너무 쉽다. 그래서 기준을 파악하는데 문학이라고 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객관적 논리가 바로 보기. 모든 문학 작품은 보기가 주어지고 보기라는 기준을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을 알수 있고 보기라는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주어진 조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선택지. 그 중에서도 선택지의 조건부, 뭐 가시가 뭐뭐 라면 이런 식으로 조건부들을 보면 이것이 이 문학 작품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는 아무거나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작품의 핵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토대로 이 작품의 기준을 잡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내 생각을 빼고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라는 걸로 기준을 잡았다면 이 보기는 그 작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가에 대한 보기를 풀었다면 가의 또 다른 문제는 앞에 주어진 보기와 선택지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 연관성 속에서 보기라는 기준 속에서 움직임으로써 이 다른 문제도 역시 빠르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속력이 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어차피 내가 처음 보든 EBS를 봤든 주어진 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만 잘 읽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학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지 말고 여러분이 봤던 자료로 풀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품은 보기의 선택지를, 그래서 문학을 빨리 풀수 있는 건 내가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가 50%고요. 답이 애매하게 한두 개안 나온다면 그 남은 부분을 작품으로 가서 빠르게 해당하는 앞뒤를 보고 보기를 기준으로 앞뒤를 보면서 빠르게 풀어가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품에서 내 멋대로 해석하는 주관도 빠지고 시간도 빠르게 빠르게 해결해서 문학이 여러분 국어 점수의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독서입니다. 독서 역시 첫 단락과 첫 문장에 집중하라. 첫 단락을 통해 특히 첫 단락의 끝부분을 보면 본론에 뭐가 전개될지가 보이거든요. 예측이 될수 있어야 되고 매 단락의 첫 문장은 첫 단락의 큰 범주에서 그첫 문장들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범주를 주기 때문에 그 범주를 집중하면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읽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르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읽는다라는 걸 계속 주문을 외우고요. 천천히란 말은 첫 단락과 첫 문장에서 범주를 잡는 건 천천히. 그런 다음에 본론을 읽어내거나 다른 문장을 읽을 때는 그첫 단락과 첫 문장에서 말한 범주에 해당하는 문장들만 찾으면서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천히 기준을 잡았지만 기준과 관련 있는 문장들 중심으로 뽑아내면서 빠르게 읽고 첫 문장과 기준과 관련 없는 것들은 빠르게 스킵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앞에 여기서 핵심을 기준으로 잡아냈으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요약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직도 글을 읽으면서 요약 정리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요약 정리하면 글을 읽을 때 시간은 분명히 더 걸립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읽을 때 실제로 문제 풀때 여러분이 정리한 것 안에서 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지문 가서 우왕좌왕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요약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음 것도 예측이 되고 그것들의 두 개가 어떤 관계로 비교가 되고 어떤 관계성이 있으며 차이점은 뭐고 이런 게 눈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게 될 경우는 이해하면 굉장히 좋지만 특별히 막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정리한 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지 라는 그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눈으로 빠르게 풀라라는 거야. 우리가 정리할 때의 기본은 제가 눈에 말했지만 상대적 서술어 인과관계. 부피가 커지면 전 내용 모릅니다. 맞는지 속도는 뭐 내려간다. 속도가 내려가면 압력은 오른다. 등등 이렇게 위아래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하고 그들의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적은 상대적 서술어의 반대 것들도 함께 적어 놓으면 그런 것들만 눈으로 확인해도 정답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문학 요것만 꼭 지키면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잘 지킨다면 이게 다 논리거든요.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남은 시간 또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